지난해부터 포항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3천 세대가 넘었는데 분양 대기 물량도 많이 남아 지역 주택 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일대에는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4천여 세대가 분양됐는데 절반을 차지하는 2천여 세대가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체에서 미래 신도시의 발전 가능성 등을 부각시키며 흥행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시내 중심지에도 수천 세대의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곽지의 미분양 물량 해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포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3,100여 세대. 3월 대비 조금 줄었어도 외곽지는 물론 시내 중심지 일부 브랜드 아파트에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환호공원 등 민간공원 개발 지역 세 곳에서 5천 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으로 말 그대로 공급 과잉입니다. 따라서 올해 계획돼 있던 일부 아파트 분양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시가 이제 대부분 기다리는 거고, 그거가 만약에 미분양이 되고 추가로 이제 분양이 안 되면 후속 단지들이 거의 못 할 수가 있죠. 여기에 포항의 주택시장을 사실상 떠받쳐온 외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지역 주택시장에는 당분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나오고 들어오지 않으면 수급하고 받쳐주지 않는데 지금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게 다 하고 대출 규제를 묶어놔서 외지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 3년 후부터는 이른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